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 오늘 경기하기 앞서 고급 코치팩 까고 고급 골드팩 까겠습니다. 김종모 타격 코치. 그다음 고급 골드팩. 안개 나오다니. 자, 그러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리그 모드를 하지 말고 친구 대전 하겠습니다. 친구 대전. 104 채널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채널은 103이었나? 103 채널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몇번 채널이었는지. 자, 경기를 해보죠. 누구랑 할까? 누구랑 할까? 자, 농협 체크님하고 한번 찬스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사이클링 히트 클럽 파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아, 장효조 골든글러브 갖고 싶다. 자, 무사 기아타 효진 13루.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배영수 선수입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노아웃 13루 황금 찬스입니다. 좌중간 날아갑니다. 그렇지. 좌중간쪽.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백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볼배합의 변화를 계속 안 줘야 돼. 합니다. 이제 역전급 위기에 놓여 있는 삼성 라이온즈. 세이비네요. 2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세이브. 자, 병사를 만들어줘야 될 때 못 만들면 반드시 화가 따르거든요.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그렇지.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던진 게 아니에요. 잘 때린 거거든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3-1.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타석에 이동수 선수입니다. 바깥쪽 공을 아, 더블아웃인가요? 잡아서 1호로 그리고 2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좋은 수비예요. 투수와 팀을 살리는 수비를 보여주네요. 스코어는 3-1. 두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마운드에는 박충식 선수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4리 5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높은 쪽으로 형성된 공이 나름대로 지금 정타라 생각이 됐지만 이게 뻗지 않고 뜬금이 되는 건 회전이 오늘은 손끝에 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득점권 상황에서 8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멈췄고 파울. 투아웃의 주자는 2루. 3구는 바깥쪽입니다. 150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바깥쪽 옳지. 낮은 코스. 투볼 투스트라이크. 5구째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6구는 파울.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공은 아마도 타이밍에 걸렸을 거예요. 지금 타이밍을 봐서는 안타 맞았어요. 이런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홈으로. 홈에서 득점.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쫓아갑니다. 점수는 3대 또 수비.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3구 스트라이크. 151km 빠른 공. 지금은 한복판 그대로 보냅니다. 이런 공은 아주 밑에 들어가는 소리가 옳지. 느껴집니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와, 장효조 골든글러브다. 첫 번째 조건은요. 그라운드 볼. 아, 이분 이거 무조건 등상하겠네. 등급 상승.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장효조 골든글러브.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장효조 골든글러브 쓰시는 기분은 어떠십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야, 지금 공은 송곳처럼 꽉 찌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3루죠. 3루스. 와우.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무사 동점을 만듭니다. 무사 1, 2루. 3대 3 동점. 득점권 상황에서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패스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1타점 적시타. 점수는 4대 3.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옳지. 서울인 타구 좌측에 안타가 됩니다. 자, 체인지업인데 낮은 쪽으로 떨어지는 공. 그것도 종으로 떨어지는 공인데 좋은 컨택 능력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5대 3. 추가 득점 찬스에 옳지.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자, 연속 3안타인데요. 2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7대 3. 기아 타이거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 들어왔어요.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은 몸쪽 변화구가 기가 막히게 떨어졌어요. 슬라이더가 아주 좋네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다음 타자는 최영우 선수입니다. 벤치가 고민이겠는데요. 지금 56개를 던졌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 이닝 참 고전하고 있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대 3. 브리또.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쪽 파울. 2루수 땅. 너무 빨랐다. 1루 3아웃. 오늘은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빠른 공이 지금 타자들에게는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최영우 커리어 하이 20강.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대 3. 야, 뭐야. 아이, 깜짝 놀라서 휘둘렀네. 타석에는 최영우 선수입니다. 투수가 바뀌어 있네요. 처리합니다. 투아웃. 볼카운트 싸움이라는 것은 투수는 제구력이지만 타자는 선구안이거든요. 좋은 공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하는데 올해 방망이가 나갔거든요. 상당히 아쉽죠. 타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3루스. 자,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8대 3.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어우, 너무 빨랐어. 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9대 3.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밀어냈습니다. 옳지.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주자 1, 3루. 워낙에 타구 자체가 빠른 타구였어요.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즈 타석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치다니. 타구 파울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0대 3. 기아 타이거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야, 4타수 무안타래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좌측에 파울. 뺏을 내는 건 좋았는데 공이 너무 좋았어요. 아웃코스 꽉 찬 공이었거든요. 5구째. 5구 타격. 자, 안타.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어려운 카운터를 이겨내면서 결과적으로 컨택 능력을 발휘하면서 만든 안타거든요.
타석의 5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3타 아, 너무 빨랐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 이게 뭐야? 2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루. 실점이 3점이지만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자 일단 아웃 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초구는 파울. 그렇지. 우측에 안타입니다. 자, 오늘 아주 당기고 밀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2타점 적시타. 점수는 13대 3. 자, 투수 안지만으로 바뀌었네요. 에이스 좋다. 에이스 좋지. 안지만 선수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우측에 파울. 자기 풀스윙을 항상 가져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수가 들을 수밖에. 좋아, 안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 외곽의 공인데 우측으로 잘 밀어쳤고요. 잘 밀어쳤습니다. 약간 늦었지만 잘 밀어쳤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4대 3.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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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어우 15대 3.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5대 3.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4안타. 백 돌지 않았습니다. 자, 투 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3구 파울. 4구째. 아하 아웃이네. 1루 선구 3아웃 됐습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됐는데 참 빠른.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스코어는 15대 3. 자.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과 기아의 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이용철 해설위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